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오코노미야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로 만드는 전입니다. 야채로만 해도 맛있더라고요. 햄이나 스팸, 뭐 참치캔, 돼지고기 삼겹살, 해물 다 좋습니다. 뭐 있으면 한 가지 넣으셔도 되고요. 야채만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요. 오늘은 작은 스팸 같은 햄 있죠? 햄을 하나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100g짜리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얇게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이번에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가루를요, 부침가루로 하셔도 돼요. 자, 밀가루 2컵 하고요. 후춧가루. 자, 후춧가루 약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계란 하나. 자, 계란 하나 넣고요. 소금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밑간만 정도. 나중에 소스 뿌려서 먹기 때문에 소금 간은 약간만 하겠습니다. 물을. 반컵 더 넣겠습니다. 여기 양배추, 햄을 잘게 썰어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오늘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 가다랑이 보이죠? 가쏘부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가쏘부스 하고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를 이렇게 병에 담았거든요. 돈가스 소스.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대파 조금만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프라이팬이 좀 달궈지면은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뿌리겠습니다. 식용유 한 4~5스푼 정도. 지금 뜨겁게 달궈졌거든요. 그러면 약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반죽을. 밀가루만 들어가는 전은 색이 빨리 안 났는데, 계란이 들어간 전은 색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아래쪽이 너무 색이 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대파 썰은 조금 올려놓겠습니다. 대파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돼요.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아래쪽이 완전히 있죠? 빳빳하고 이렇게 노릇하게 다 익을 때까지 뒤집지 마시고 조금 기다릴게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반쪽이 마저 또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 주겠습니다. 다된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 가쓰부시를요 뿌려줍니다. 돈가스 소스 뿌려도 맛있더라고요. 돈가스 소스를 뿌려주겠습니다. 마요네즈를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려주겠습니다. 파슬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마무리. 양배추 하나로 근사한 요리 하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밑을 다 잘라놨기 때문에 들고 드시기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뜨거울 것 같아.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가.